선생님,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CCTV는 없어진 9번 테이프 말고는 제가 다 확인해 봤어요. 증거물 찾고 계신 거죠? 기도에서 검출된 푸른색 미세 섬유와 일치하는 수건이나 쿠션 같은 범행 도구. 저도 지금까지 찾았는데 현장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전이 현장을 책임진 검시관이에요. 뭔가 도움이 될게 있을 것 같은데. 도움 될거 없으니까 가. 내일 오전까지 다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 안에 저거 다 보실 수 있겠어요? 저도 비급폐쇄성 질식사라고 생각해요. 부검도 같이 했잖아요. 부검 좀 도와줬다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경찰, 검찰 못 믿는 건 너도 마찬가지니까 좀 꺼져. 근데 듣다 보니까 열받네. 왜 나한테 반말해요? 말해봐요. 왜 처음부터 나한테 반말이냐고요. 미안해. 됐지? 그러니까 꺼져. 그쪽 도우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내첫 사건이고 증거 찾는 건 현장팀 임무라고요. 그만해, 이거! 내가 너 같은 부류들 잘 아는데 세상 물정 모르고 단란한 집안에서 CSI 같은 드라마 보면서 저거 멋있겠다 싶어서 뛰어들어서 선지고 깍지를 부리들 나 구역질하고 토할 것 같아! 내가 지금 너한테 분 내기하고 시간 남겨 할 시간 없으니까 제발 좀 나가! 나가 좀 꺼져! 못 나가. 못 나간다고! 그래! 나 단란한 집안에서 세상 모르고 컸어! CSI 같은 미국 드라마 보면서 와 저거 폼난다 나 크면 저거 해야지 하면서 여기 왔어 왜 그럼 안 되니 너는 뭐 태어날 때부터 부검하라고 하늘에서 계시라도 받은 거야 그리고 미안하지만 나도 너 같은 싸가지하고 실갱이 할 시간 없어 내 생애 첫 사건이야